전문가 시선도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웰리치 투자연구소의 하채기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계속해서 조선 쪽에 좀 관심을 두고 계시네요. 오늘 이 관심 섹터로 조선 쪽을 들고 오셨는데 조선 쪽 아무래도 좀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연결해서 한번 보면 될까요? 네, 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고유가 그런 시대가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는 그쪽에서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뭐 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글로벌 환경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되다 보니까는 이 조선업종에서도 친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슈가 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보면은 뭐 세계 최대 LNG 생산국이 카타르가 연간 LNG 생산량을 기존 7,700만 톤에서 1억 2,600만 톤으로 좀 확대하는 그런 것도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 프랑스도 해운사 쪽에서도 3조 원에 달하는 컨테이너를 발주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프랑스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보면은 뭐 이중 연료 LNG 뭐 운반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또 이야기가 나온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 메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컨테이너 선을 좀 발주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LNG 쪽으로 지금 많이 지금 포커스가 지금 맞춰져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거기에 못지않게 이 메탄을 가지고 하는 컨테이너의 그런 선박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메탄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를 주 원료로 좀 하는 그런 부분인데 기존의 이제 선박 연료보다도 황산화물이라든가 질소산화물, 그다음에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면서 환경 친화적인 그런 부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도 뭐 현대중공 같은 경우는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최초로 소재했던 그런 부분이고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삼성중공 같은 경우도 메탄올 추진 선박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최근에 보면은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 등 최근에 LNG 운반사에 대해서 뭐 계속해서 솔직히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조선이라든가 조선 기자재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드립니다. 네, 일단 뭐 유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꼭 관련주, 직접적인 관련주 아니더라도 전방 산업을 사실 보는 게 맞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선주 안에서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뭐 조선주 같은 경우는 뭐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현대위포저 삼성중공업 등 상승을 좀 하고 최근에는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제 선두로서 좀 치고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 외에도 지금 조선업종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한국조선해양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위포저선 등 중소회사로 좀 보유하고 있는 중간 지주회사가 되겠는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좀 주가가 좀 움직일 때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움직였는데 이 회사를 좀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회사 기구죠. IMO 쪽에서 환경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가 되다 보니까는 친환경 선박 쪽에서의 꾸준한 수주가 좀 증가하는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좀 개선이 되는 그런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상무 중공 자회사를 좀 보는데 여기에서 유럽 소재 선사와의 9,233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그런 부분. 그리고 현대 위포스 같은 아프리카 소재 선조에서 1,812억 원의 규모의 공급을 좀 계약을 좀 체결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현재 지금 조선업종들의 그 연간적으로의 실적들을 보면 올해까지는 적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내후년 계속해서 영업이익이라든가 단기 순이익이 성장하는 그런 흐름인데, 지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올해까지는 적자인데 내년에 내후년 영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이 계속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또 실적도 성장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드리겠고 매수가는 92,000원 말씀드리겠고요. 목표는 163,500원 그리고 선절은 85,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채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